아니, 이게 아빠 이제 온다 해가지고 네. 할 거는 다 하고 전화해. 예. 아이고 이 지금 어차피 뭐 드릴 말씀 5학원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정리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 5학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호주나 이제 미국 뭐 영국에도 5학원들이 있거든요. 대학교 부속 5학원은 좀 괜찮아요. 대학교 부속 5학원들은 별로네요. 대체로 대부분 5학원들이 아무나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5학원 이야기하긴 하는데 좀 알맞았던 5학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학생들 저희 학생들이 이제 호주에 수업하는 학생들 5학원을 이렇게 가가지고 망해서 재수업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수업하냐 물어봤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오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회화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국처럼 뭐 그거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베이식 그래머 앤 유스라는 문법 책이 있어요. 문법 책 이렇게 교재를 해가지고 그거 문제 풀고 다 불러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건 정말로 그냥 예. 아 진짜 그건 좀 아닌가. 예. 근데 왜 그러냐니까 저는 이제 아 형님 얘기 주신 게 아니구나. 어제 저기 뉴욕에서 공학 박사 받아오신 이분하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뉴욕에서 이제 유학 1년인가 교환학생이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과 과정이 어학원을 왜 그렇게 되냐니까 한국인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마인드가 물론 우리가 일단 사실 학교 한국 학교 영화에 속았잖아요. 예, 네, 속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좀 차라리 학원을 다니는 학교보다 좀 나은데 뭐 학교 영어에 너무 뒤다 보니까 그 무조건 외국 나가서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심리로 나갔다 거기서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학원들이 장사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국 수강생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 어학원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데 한국 수강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 사람들은 안 와요. 유럽 사람들도 영어를 배우는데 어학원 오진 않아요. 그 사람들. 영어를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한국 학생들보다. 가보면은 동남아 사람밖에 없어요. 동남아하고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 네, 라틴 아메리카에 그좀 굉장히 좀 교육 환경이 안 좋은 나라들. 예. 네. 조금 미안 얘기인데 페루 친구들도 몇명 봤어. 그래가지고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영어를 거의 못 배우다 보니까 어학원 오게 됐는데 다들 영어를 못 해요. 다들 영어를 못 하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학원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는 하는데 영어를 교육법을 몰라요, 잘. 교육법을 모르니까 아까 같이 문제 풀어준다고 말씀드렸죠. 문제 풀어주는 어학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문제가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학생들이 또 그걸 원해요. 편하게 그냥 뭐 예. 네. 마음만 그냥 편해지고 그렇죠. 진짜 회화를 하는 수업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 이제 짜증나서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한국 학생들 회화 수업한다고 이렇게 좀 진짜 좀 빡세게 조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따라해보세요. 뭐 이게 따라하고 많이 시켰거든요. 나도 기억나요. 울산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경영학과. 여학생인데, 울더라고. 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짤릴 뻔했어, 그래. 울더라고. 대학생이. 그런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제대로 수업을 못했어요. 혼자 떠들고 나가는 걸로 그냥 바꿨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학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소수의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하고만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학교 출강하는 거는 방과후 강사로 학교를 출강하는 거고. 예, 아, 요거는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올라가 있는 거는 개인교습으로 돼 있어요. 예, 개인교습 자격으로 교습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경향실 쓰는 것도 교습소 인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요거는 보여드리지, 이건 보여드리지. 아, 제일 중요한 거를. 교육청 인가 받은 것까지.
뭐가 너무 많아서. 아 여기 있구나. 시간마다 수강생이 있어요? 지금 지금 한 4개 반 정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밖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도 다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 정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수금 3시 반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병역 의무를 진행 중인 학생 같은 경우는 시간 계속 바꿔요. 다 하고 싶은 다 하겠대. 그렇게도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되실 때만 그렇게 안 하면 직장인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 네. 그게 제 장점이기도 하고 요렇게 진행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은 원래 교육청 신고된 건 훨씬 좀 비싸요. 훨씬 비싸요. 지금 요거에 따라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소환료 테이블이 있구나. 예. 네. 요거 정해진 게 이거예요, 사실은. 아.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보다 적게 해가지고 지금 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지금 교육청 지시대로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수업을 듣고, 이제 수강생이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면 환불이 안 돼요. 예, 저 환불해줄 의무가 없고 환불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근데 물론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환불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랑 별도로 요거랑 상관없이 제가 만든 특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을 다 진행을 했는데 예, 안 늘었다. 그 경우는 이거를 제가 무시하고 환불해드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을 충분히 다 진행을 못했는데 한 달 이렇게 끊었는데 보름만 이렇게 중단한다. 그 경우는 제가 환불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요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달씩 끊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한 달씩도 편한 대로 이렇게 맞춰드리는데 한 달씩도 끊어드리고 3개월 뭐 일시에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럼 일시 끊으시면은 제가 할인 조금 해드려야죠. 한 뭐 한 5분 한 2~3%라도 네, 업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3개월 뭐 이렇게 끊으셔도 한 달 끊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지고 요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가지고 정확한 교습자 명칭은 개인 교습으로 돼 있어요. 예, 네. 개인 교습은 교육청 그 조례상 원래는 9명까지 받게 돼 있어요. 9명까지.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회화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3명 정원이에요. 3명 정원 더 이상 안 받아요. 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지. 네, 예, 네, 그래서 아버님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수강 결정되시면은 시간은 맞춰드리고. 몇 시까지요? 밤? 저녁에? 저는 지금 뭐 12시까지 수업하고 있어요. 예. 네. 맞추신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뭐 급한 일이 생겼다 아니면 뭐 이게 된다 하면은 또 시간 또 옮겨드려요. 옮겨드리고 연장도 해드리고. 근데 뭐 그냥 온다 해놓고 안 오면 좀 그렇죠. 오늘 수업 하자 해놓고 안 오면 좀 그거는 좀 곤란하고. 뭐 당일이라도 뭐 좀 연기하면은 연기는 되는데 하나 지켜주셔야 될 거는 그 진도는 빼야 되잖아요. 기간도 지금 정해져 있고. 그 이런 우리 한 명 친구는 그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 친구 계속 연장을 하고 이제 몸 아프면 쉬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약속한 실력 향상까지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 조금 느는 건 되지만은 그래도 괜찮느냐. 아 그건 상관 내 잘못이니까 상관없다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한 달 수강료 내고 심한 경우에 석 달 수업을 했어요. 이해되죠? 한 주 한 번 수업하고 2주 쉬고 예, 다음 뭐 3주 뒤에 수업 나고 이 어디 없었던 거 아니야? 예,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이제 뭐 그렇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한 달 놀다가 또 다음 달 돼가지고 좀 또 수업 다시 하고 싶다 그러기를 지금 2년째야 그러고 늘기는 늘었어요. 제가 안 늘었으면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요가도 하시고 또 태국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 용도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시면서 본인이 또 요가 컨텐츠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영어 좀 말하는 것도 말해보시면서 서로 배우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가 컨텐츠라든지 본인이 뭐 좋아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목적이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보고상들 법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저기 요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럼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 학생이 아닌 일반인 3개월 기준으로 3개월, 6개월 왜냐면 교정 같은 경우는 3개월은 해야지 재활이 되거든요. 척추가 틀어졌다든지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뭐 어디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에요. 죄송한데 지금 그 비용 좀 말씀해주세요. 비용 얼마요? 3개월이면 현금가로 하면 22만 원, 그다음에 24만 원. 22. 한 달,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요. 80분 수업. 아 그 3개월에 3개월한테 20 몇만 원이 안 돼? 3개월에 24만 원. 그렇게 안 해? 아 이거 학원도 되게 싸요. 이 그래요? 몸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고 하긴 하는데. 다른 데 다른 데 싸. 다른 데 여기. 근데 그러면은 가면은 뭐 같이 이제 수업하는 클래스에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배우는 거네요. 네, 근데 저 전문이 있어요. 몇 명? 최대 영원장 10명까지.